사이가 안 좋으냐. 예. 혹시 뭐 운동권이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. 그게 아닙니다.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, 운동권의 주된 이념이 뭐냐면,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성입니다. 네.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미 인간 해방의 이념이, 즉, 자아실현의 이념이 될 수 없다고 내가 본 거예요. 네. 왜? 마르크시즘의 핵심은 뭐냐면, 생산성의 사회와 계획 경제, 프로레타도, 이거는 이미 인간 해방의 이념이 될 수 없다고. 예, 예. 또 주체사상 설명 오래 할 필요 없이, 예. 아, 인민이 풀무대신해가지고 탈출하는 나라의 그 사상, 그 이념, 그 저, 지도자를 따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일찍이 나는 마르크시즘과 주체사상을 배격하고, 그 배격하면 이 점이요, 장기표 정말 지독한 점입니다. 그럼 그것만 배격하면 끝났냐? 대안을 내가 모시는 거죠. 그게 뭐냐? 내가 주장하는 민주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중요한 거예요. 뭐 이걸 내가 설명시켜야 하고. 이거를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책이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입니다. 네. 이왕 우리 고 박사 내가 또 후배고 하니까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은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랫동안 그 형으로도 모시고 운동권의 선배로도